아주 삐까뻔쩍 멋진 시상식장에 왔습니다. 정말 멋진 시상식장에 와서도 축구를 하는 우리 리치 가족.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시상식장이 고급 VIP 전용 문, 입장하려면 별 3개가 필요하대요. 근데 지금 앤디 여기 들어가지 않았나? 앤디 어떻게 들어간 거죠? 한번 우리 여기 안으로 다 같이 가볼까? 지금 여기 앞에 보디가드가 없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뭐야, 못 들어가네? 앤디 어떻게 들어간 거죠? 별 하나도 없는데? 어 뭐야, 엘사는 들어간다. 엥?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제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시상을 하러 온 거니까 미리 관계자한테 오늘 제가 시상식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희 가족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서 관계자한테 다 승인을 받아둔 상태라고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온 제임이랑 안나를 여기 바닥을 클릭해서 여기로 텔레포트 이렇게 해줘가지고 다들 들어오게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엘사랑 앤디는 어떻게 들어온 거지? 어쨌든 우리 온 가족들이 여기 다 들어왔습니다. 앤디는 오자마자 한잔 하는 것 같은데? 긴장돼서 그러나? 우리 제이미도 한잔 먹을까요? 이제 시상식이 곧 시작될 건가 봐요. 오늘 밤에 스타라이트 시상식을 준비하세요. 와, 이제 연예인들도 오고 MC도 금방 올 것 같아요. 아직 사람들이 아무도 없긴 한데 아, 한 명 있다. 오, 이분 B급 대기자다. 그린필드 안젤라라는 연예인심이 있네요. 어머, 앤디 취했나봐. 지금 시상해야 되는데 취해도 되나? 술 취해서 자격 박탈되면 어떡해. 앤디야, 정신 차려. 눈 다 풀렸잖아. 오, 사회자가 도착을 했어요. 어? 근데 사회자가 굉장히 낯익은 분인데? 우리 락스피리님이 사회자로 오셨네요. 근데 죄송한데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으신데요?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시상식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따로 앉았니? 그리고 여기 시상식장 이상한 게 좀 바닥에 이렇게 앉아요. 왜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는 거야? 어떤 분이 지금 상을 받았나 봐요. 아, 우리 앤디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앤디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온 가족 다 같이 왔는데 못 받으면 아, 그래도 못 받아도 뭐 추억이지 뭐. 아니, 지금 이분 뭐 하시는 거죠? 상 받는데 앞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아, 지금 아직 우리 앤디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가족 다 왔는데 우리 하나 줬으면 좋겠다. 제발 앤디, 제발 앤디, 제발 앤디. 와, 여러분, 앤디 받았어요. 후! 너무 좋아해. 리치 앤디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글쓰기와 스토리텔링 덕분에 스타라이트 시상식에서 최우수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게 되면 가족 가방에서 상을 확인하세요. 와, 이렇게 취해도 상 주는구나.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미쳤는데? 처음으로 글을 썼는데 바로 상을 받았습니다. 재능 미쳤다, 정말. 앤디야, 너무너무 축하해. 아유, 자랑스러워. 와, 앤디 진짜 멋진데요? 우리 앤디 대단하다. 앤디야, 근데 좀 정신 차릴래? 와, 이렇게 수상자들이 모두 발표가 됐고 우리 앤디도 상을 받고 시상식이 끝이 났습니다. 시상식 끝나자마자 사람들 다 우글우글 집에 가네? 와, 어쨌든 우리 앤디가 진짜 이렇게 책을 쓰자마자 상을 받을지 몰랐어요. 앤디 진짜 짱이다. 모두 다 시상식장을 떠났지만 우리 가족들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우리 리치 가족도 이제 집에 가볼게요. 와, 근데 어쨌든 너무 기분 좋은 일요일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네요. 우리 리치 가족은 이렇게 한 줄로 서서 다들 집에 갑니다. 지금 우리 앤디랑 제이미 방에 이렇게 직장에서 받았던 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올려놓으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상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스타라이트 상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우리 앤디 너무 멋있다. 그쵸? 앤디 책 열심히 쓰게 해야겠어요. 진짜 재능이 많은가 봐. 우리 엘사랑 제이미는 집에 오자마자 배가 고팠는지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고 있고요. 안나는 피곤했나봐요. 바로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고
앤디는 집에 와서 오늘 상을 받은 거에 너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는 책은 판타지고 책의 제목은 겨울왕국이에요.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엘사와 안나겠죠? 여러분! 앤디가 책을 다 쓰고 출판사에 팔았는데 우리 앤디가 유망한 신인이 됐습니다. 와, 오늘 시상식 다녀오자마자 약간 앤디가 이제 입소문이 나가지고 책이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 아닐까요? 진짜 사람의 인생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앤디랑 제임이랑 엘사, 안나 인생도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진짜 앤디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나가던 회사에서 그만뒀는데 오히려 작가로 더 유명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엘사는 오늘 수업이 두 개가 있네요. 이제 2시간 후에 수업이 하나가 있고 6시간 후에 수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엘사랑 셀비 결혼을 언제 시켜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엘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이제 결혼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 다니면서 결혼까지 하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학업을 끝내고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엘사는 강의를 들으러 왔고 우리 안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 촬영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이미는 뭐 하나 봤더니 이렇게 빨래를 갑자기 하고 있네요. 뭔가 여기서 빨래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야외에다가 빨래도 널고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있는 우리 제이미. 앤디는 또 이렇게 열심히 책을 쓰고 있고요. 우리 안나는 오늘 미용 제품 리뷰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안나는 화장도 잘하니까 이렇게 뷰티 브이로그도 찍어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요? 뭐야? 엘사는 강의 다 갔다 왔나 본데요? 오자마자 또 알아서 숙제를 하고 있네? 이제 2시간 후에 또 리더십의 정치라는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아니 진짜 이 학구적인 심들 어떡할 거야. 제가 앤디가 지금 글을 다 썼다고 알람이 떴는데 보니까 계속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글쓰기 연습하기. 제가 안 눌러줬는데 알아서 이렇게 스킬을 쌓고 있습니다. 진짜 학구적인 심 짱이다 정말. 이번에 우리 앤디가 쓴 책 제목은 리치 가족 이야기입니다. 어머, 품질이 베스트셀러인데? 이거 또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상 이제 그만 줘도 되는데 지겨운데? 그나저나 지금 엘사가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셀비가 놀러 왔거든요? 근데 우리 셀비를 앤디가 누르니까 약혼 축하하기라는 게 있어요. 약혼 축하해주자. 어머 뭐야? 아니 시아버지 뭐 하세요? 어? 왜 이래? 축하해줬는데 셀비가 약간 안 받아준 것 같은데요? 갑자기 막 마이너스를 띄우는데? 축하해요. 당신의 약혼 소식에 너무 흥분되고 결혼식이 기다려지네요. 되게 남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네? 이제 셀비는 우리 리치 가족이 일원이 될 친구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잘 지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셀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앤디랑 제이미처럼 좋은 사람이면은 정말 좋겠죠? 게다가 또 자기 엄마 아빠랑 엄청 친한 친구 사이니까 우리 제니랑 이안이도 마음을 놓고 셀비를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엘사가 집에 왔는데 셀비랑 좀 놀면 좋겠지만 우리 엘사가 이걸 하러 가야 돼요. 기말 발표를 지금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어서 이거를 얼른 발표를 하고 오겠습니다. 엘사야 너라면 알아서 잘하겠지만 발표 잘하고 와. 지금 앤디가 출판사에 책을 내면서 인플루언서 보상 소포도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별게 다 오네요. 이렇게 치즈피자도 왔고 이 라디오도 오고 카메라도 두 개가 오고 풋볼도 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가족은 필요가 없으니까 받은 거를 다 팔아줄게요. 근데 금액이 막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안 오네요. 그래도 어쨌든 안 주는 것보단 주는 게 좋으니까 오는 족족 열심히 좀 팔아줘야겠습니다. 또 마당에서 열심히 공을 차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제이미가 이렇게 축구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마당에서 운동하기 되게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앤디가 장사를 하러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녁 장사를 해보려고요. 지금 5시 반이니까 너무 늦지 않게끔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앤디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식당을 오픈했는데
우리 앤디가 식당에 와서 핸드폰 게임도 많이 하고 핸드폰을 되게 많이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앤디가 이제 유망한 신인이 되면서 기벽이 생겼는데 휴대폰 중독이라는 기벽이 생겼습니다. 앤디는 휴대폰을 쓰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중독이 생겼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한동안 오락을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원래 이랬잖아. 우리 앤디 원래도 핸드폰을 정말 많이 만졌기 때문에 아 그래도 이렇게 기벽이 생기니까 아 싫은데? 어 뭐야 제니 왔다 제니! 제니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오 뭔가 지금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요리 레벨에서 굉장히 높은 제니가 아 왜 이래? 제니가 우리 식당에 식사를 하러 왔다니 뭔가 약간 긴장되는데요? 제니야 우리 식당 와줘서 너무 고마워. 밥 맛있게 먹고 가. 우리가 서비스 줄게. 우리 여기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한테도 다들 환영을 좀 해줄게요. 어? 파퍼 미경? 이분도 저희 식당에 지원해주셨던 분인데 이분도 인상 되게 좋으시다. 어? 근데 옷이 뭔가 약간 어디 일식집 같은 데서 일하시는 옷 같은 걸 입고 왔는데? 새로 혹시 일식집 같은 데 취직을 하셨을까요? 오늘도 앤디는 돌아다니면서 주문 빨리 처리해주고 환영도 해주고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도 해주고 이러겠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저희 식당 내 테이블 다 찬 거 처음 아닌가요?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테이블 조금 늘려줘도 되겠다. 오 뭔가 이제 약간 안정기에 들어선 느낌? 약간 직원도 한 명 더 뽑아도 될 것 같은데요? 테이블을 두 개 정도 더 늘려주고 직원도 한 명을 더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사하고 마무리할 때 인테리어 좀 조금 바꿔줘야겠어요. 아니 잠깐만 여러분 아니 어떡해. 아 우리 지하까지 덮어가지고 제 생각에 부지 세금이 더 나온 것 같거든요. 와 진짜 큰일 났다. 지금 5,000원이 있고 사업 자금에 1,100원? 아 진짜 큰일 났는데? 진짜 장사 열심히 해야겠다. 헬스장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제 놀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장사하지 않으려고 입장 차단을 해둔 상태고 지금 두 테이블이 남았거든요? 근데 앤디가 지금 졸린가 봐요. 알아서 지금 여기 방에 올라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장사를 아마 해주지 않을까요? 일단 여기 테이블에 환영하기랑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하기 이건 다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셰프님이 맛있게 요리를 해주고 우리 종업원 분이 음식을 갖다주고 하면은 알아서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제니랑 브라운 미라이라는 사람의 요리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니는 지금 요리를 시키지 않고 음료만 시켰나봐요. 술만 먹으러 왔구나. 아 근데 어떻게 아직도 참치 캐서롤이 품질이 낮음이에요. 우리 셰프님 요리 실력을 조금 더 키워야 되나봐요. 어? 표준 교육도 시켜드릴까? 600원이라는 아주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 셰프님의 요리 실력을 올리는 게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셰프님 오늘도 교육 듣고 오세요. 어? 제니네 테이블도 다 먹었다 이제. 이제 장사를 닫으면 될 것 같아요. 영업 종료. 어 근데 되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방문한 손님이 항상 10명인 것 같지? 오늘도 10명이 방문하셨고요. 오늘은 847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셰프 데이비님이 음료 혼합 레벨이 벌써 7이나 되셨네? 그리고 고급 요리는 5레벨이거든요? 이제 이 레벨들이 좀 빨리 올라야 요리가 그 썩은 요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교육 잘 받고 다음번엔 더 맛있는 요리 만들어주세요. 우리 사랑님이랑 로렌스님도 돈 많이 벌면 교육 꼭 시켜드릴게요. 지금 사업 자금이 1,000원 정도가 있으니까 테이블 2개 정도 늘리고 직원을 한 명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진짜 노답인데? 테이블 지금 2개를 더 설치를 했고 여기 테이블은 심지어 금액이 모자라서 의자를 4개를 놓지도 못했거든요? 2개만 놨는데 남은 사업 자금 2원. 아 진짜. 아 근데 이렇게 투자해야 손님들도 더 많이 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한 명을 더 뽑아보려고요. 지금 추가 종업원 한 명 이거를 구매를 하고 지금 뽑을 수 있는 직원들 리스트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셨던 파커 미경님이 뜨는 거예요. 우리 파커 미경님이 저번 종업원 뽑을 때도
지원을 해주셨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봤을 때 인상이 굉장히 좋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파커 미경님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로렌스가 진짜 많이 기술이 올랐다. 우리 로렌스도 처음 올 때 미경님처럼 이게 다 한 칸이었거든요. 이제 미경님도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은 이게 가득 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당 특전이 조금 모였거든요. 지금 1425원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사주려고요. 빠른 식사 속도 1250원인데 이거를 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빨리 음식을 먹고 가니까 테이블 회전율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거를 하나를 구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장사 때부터 우리 미경님도 같이 해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사가 앞마당에 앉아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웬디가 온 것 같거든요? 웬디 이모 근데 왜 오셨는데 안 들어오시고 이렇게 밖에 서 계시죠? 제가 웬디를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 토미한테도 엘사 결혼식에 좀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토미도 한번 집에 초대를 해볼게요. 토미야 지금 엄마 오셨는데 너도 잠깐 우리 집에 와봐. 나 할 얘기 있어. 근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어머 토미 바로 왔네. 토미한테도 약혼 발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토미한테도 나 셀비랑 약혼하게 됐다고 한번 말을 해볼게요. 토미야 나 약혼했어 셀비랑. 알고 있었지? 토미 신경도 안 쓰고. 우리 토미도 뭔가 엘사랑 셀비가 좋은 친구를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청소년 심 있으면 소개를 해줘야겠어요. 토미는 아직 청소년이고 청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근데 듣기로는 토미가 카퍼데일 고등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킹카라던데. 알아서 연애 잘하고 있을 듯? 우리 토미한테는 반지 전달자를 해달라고 해볼까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누구한테 무슨 부탁을 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어차피 뭐 제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탁을 해봅니다. 아이고 우리 엘사랑 토미 지금 다 졌겠다. 우리 여기 안에 들어와 있자. 어느새 이렇게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되게 보기 좋아요. 그쵸? 갑자기 웬디가 놀러와서 우리 토미도 초대를 했고 데이브는 또 아마 어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머 뭐야? 셀비 왔어? 아주 그냥 셀비랑 토미랑 다 우리 엘사랑 안나 보러 왔나봐요. 이건 뭐지? 우와 결혼 날짜를 논의하기? 이런 것도 있네요. 결혼 날짜 한번 논의해볼까? 셀비야 나 대학 졸업하는 대로 우리 결혼 날짜 잡는 거 어때? 괜찮지? 뭔가 셀비가 약간 캘린더를 확인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잠깐만 아니 지금 앤디가 막 쿵쾅쿵쾅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분노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무드렛을 확인해보니까 이게 뭔 말이야? 바람 피우는 배우자? 앤디의 배우자가 다른 상대와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모르게 오랫동안 이런 수작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너무 뻔뻔해 당당해 기막혀 하면서 앉아있는 우리 제이미로 웬디를 보니까 아니 뭐야 너네, 나 안 본 사이에 언제 그런 거야. 이건 또 뭔 말이야? 깨끗한 환경에서 낭만적인 행동을 시도했기 때문에? 제이미는 주변 환경만큼 청결해진 기분이 듭니다. 모두가 티끌 하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연애세포도 살아나는 법이라고? 아니 또 우리 앤디가 청소해놨는데 미안하게. 제이미, 웬디 너네 왜 그래?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제이미 상습범이잖아? 예전에 이안이랑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야 제니가 술을... 잠깐만! 얘들아! 아니야 이거는 우리 앤디가 청소를 너무 깨끗이 해놓은 탓이야. 갑자기 죄 없는 앤디 탓? 웬디한테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부탁을 하려고 웬디를 찾아보니까 벌써 지금 집에 가고 있거든요? 빨리 우리 제이미가 좀 벗은 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웬디한테 말을 좀 해야겠어요. 웬디 다시 온다. 지금 환경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제이미가 굉장히 유혹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희롱을 한 것 같은데. 아 제이미야 너 진짜 앤디 같은 남자가 어딨다고. 너 그러면 안 돼.
솔직히 이렇게 되면 재밌긴 하지만 우리 대기 플레이는 막장 플레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웬디한테 근데 이렇게 앤디가 있는데? 말해도 되나? 옆에서? 우리 그냥 장난친 거지. 앤디가 오해할 만한 그런 거 안 했지? 리치 제이미와 델가토 웬디는 낭만적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대요. 아, 어떡해. 여기에 지금 능청맞은 사과가 뜨거든요? 제이미, 빨리 가서 앤디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잘못했다고 해. 앤디야, 미안해. 진짜 장난이었어. 우리 앤디 너무 단순한데? 바로 받아준 것 같아요. 잠깐만. 아, 우리 앤디 진짜 너무 슬프게 상처받았대요.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슬퍼. 앤디가 너무나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더 슬픈 건 앤디로 제이미를 누르면은 보통 막 화났으면은 막 안 좋은 거 뜨잖아요. 막 밀치기, 소리 지르기 막 이런 게 뜨는데 다 좋은 것밖에 안 떠. 뭐야 이건? 잠깐만. 우리 리치 가족 플레이는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정말 지루할 틈을 안 주네. 지루할 틈을 안 줘.